약찬계에 이런 말이 있죠. 지방허공 제세계, 지방허공계 모든 세계에서 엿부엿이 상설법이라. 또한 이와 같이,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항상 설법한다. 비로자나 부처님 화엄경 법문하시는 것을 상설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변설 상설입니다. 변설이라는 것은 두루 말씀하신다. 한 세계에서만 설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방 세계에 충만하게 어디나 고루고루 두루 모든 세계에 두루 말씀하신다는 것을 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설법이라. 지방 세계에 두루에서 설법을 하시고 상설이라. 항상 말씀하신다. 타락 계실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래 생멸이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죠. 상설법이라는 뜻이죠. 항상 설법하신다. 그건 이제 참새에 뻗쳐서 뻗칠 긍자죠. 긍 참새설법이라. 참새에 뻗쳐서 설법을 하신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적으로는 상설이고 공간적으로는 변설입니다. 그래서 등이 삼세를 따라 굴려서 법률을 굴려서 말이죠. 세상과 더불어 밝은 지도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 열애의 그 깊은 지혜가 명도가 되신다. 밖에 지도하는 것이 되신다 말이죠. 재불이 동법신하야 무이 무차별하며 모든 부처님은 법신과 같아서 법신이라고 하면은 형체가 없으면서도 우주만유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법신은 형체가 없는 부처님의 법성신인데 법성신이라는 것은 바로 법신입니다. 진리의 몸이죠.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 몸인 건데 그것을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법신이라는 변치 않는 불변의 진여의 법으로 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법신이라고 하죠. 몸이라는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법은 불변인
진여법이라는 뜻이고, 진여법. 신이란 말은 자신 자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신은 바로 변치 않는 법신이라는 말은 바로 법성이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법성을 법신이라고도 하고 법계를 또 법신이라고도 하죠. 법계. 법계나 법성이나 같은 말이라요. 법성 원흉 부이상학 할 때는 그게 바로 법계라고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법계 하면은 세계를 또 법계라고도 하죠. 우주법계 할 때는 세계라는 뜻이고 시간 공간을 포괄한 그런 뜻으로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법성이라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주만법의 본성이 되고 변치 않는 진여법으로 그 자체 같은 것을 법신이라고 하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여법이고 신이란 말은 진여법인 그 자체, 그 자신이란 자체라는 뜻이죠. 부처님, 부처님마다 여러 부처님이 다 법신은 동일해서 여러 법신이 법신은 하나지 뭐 여러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가열에나 비우자나나 아미타나 약사부처님이나 법신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면 우리 성불한 법신도 아미타불이나 석가불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물이 거품이 사라지면 다 하나의 바닷물이죠. 바닷물 큰 바닷물로 동일 통화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앞에 물이나 뒤에 물이나 다 하나의 성길인 동일한 성길의 물이고 또 앞에 부처나 뒤에 부처나 부처가 다 똑같아요. 전불 후불이 일성불이다. 앞에 물과 뒤에 물이 하나의 성길인 물이고 먼저 부처님과 과거 부처님과 미래 부처님이 전불 후불이 일성불이다. 예를 들면 이리 보현 미체수환 이 말은 징도가 나오죠. 일체 수월 일월섭이라. 하나의 달이, 하늘의 달이 하나가 일체 물에 다 나타난단 말이야. 낙동강에도 비치고, 한강에도 비치고, 섬진강이나 영산강이나, 여러 것이 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그 달이 일체 물에 오린 천강이죠. 천강유수 천강월 일체 물에 널리 나타나니 그러면
달이 하나인데 여러 개로 보이죠. 각마당 물마당 다 보이니까 그 일체 물속에 달이 다 이 하늘에 이 하나의 달에 포섭된다. 소속되는 거죠. 포섭이라는 섭자죠. 귀위 세계한자입니다. 요자가 귀위가 세계한자인데 쉽게 쓰려면 그렇게도 쓰고 또 쉽게 쓰려면 약자로 이렇게도 쓰고 이 섭이라고 이러한 천상 천상의 달이죠. 이러한 무르달 물속에 여러 물속에 비친 달이 하나의 천상 달에서 나타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진을 말한 거죠. 법진이 여러 강물에 비쳐서 나타나는 여러 달은 화신과 같은 거죠. 그러면 삼세제불이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진과 동일해서 여러 부처님이 법진자리가 다 똑같아서 어떤 것이 동일하냐면은 의지함도 없고 차별도 없다만 평등한 게 똑같아요. 의지한 게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지구에 의지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법신은 어디에 의지한 게 없잖아요. 지구는 허공에 의지하지만은 허공은 의지한 게 없죠. 그와 같이 법신의 자체는 의지함도 없고 차별이 없다. 평등하고 다 동일하단 말이죠. 삼세제불이 다 시방제불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의 뜻을 따라서 중생들이 보고자 하든지 중생의 업이 부처님하고 감응이 될 만한 그런 뜻을 따라가지고 하여금 부처님의 색형을 보게 한다. 부처님의 색형이란 말은 색신이죠. 색신. 석과 같은 몸입니다. 30이상 80종호 육신을 바로 색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육체를 보게 한다. 부처님은 법신도 있고 보신도 있고 화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다 있죠. 우리 중생에게도 그런 게 있지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금음달처럼. 금음달은 안 보이죠. 법신, 보신, 화신 그런 삼신불과 똑같은 것도 있기에 있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중생은 육신만 주로 많이 드러나가지고 있죠. 그러나 욕조단경에 보면은 중생에게도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죠. 법신은 본래의 마음자리고 보신은 그 마음에서 어떤 업보를 받아가지고 업보 몸을 받은 그것이 과보 몸이 보신이고 화신은 치시각각으로 생각을 달리 하는데 착한 생각을 하면은 천상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지옥 사람이 되고 독한 생각을 하면 독사가 되고 저것이 자비한 마음을 내면은 보살이 되고 그래서 치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 중생의 마음에 치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생각은 화신이라고 육조단경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성불 이전에는 법진, 보신, 화신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금은밤에 달은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체지를 부족하여 부처님은 일체지라는 일체종지 온갖 것을 다 두루 사무쳐 아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종지라고도 하고 일체지 도종지 뭐 일체종지 뭐 그런 것 나오죠. 일체종지라고도 해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우주만법, 우주만법이 일체종이거든요. 우주만법을 다 꿰뚫어 아는 그 지혜를 일체종이라고 합니다. 일체지를 갖추어서 구독하여 부처님이
일체법을 두루 알으사 낱낱 일체 국토 가운데서 일체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 없으시며 일체 국토랑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몸으로 세계마다 여러 중생 앞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낸다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없이 두루 나타낸다만 불신과 및 광명이 부처님 몸과 또 부처님 몸에서 발하는 그 빛이죠. 빛이 색상도 부사이며 불신의 색상과 불신 광명의 색상도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엄청나다 말이죠. 이루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는 색상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참 희한하고 또는 묘하고 또 아주 신기하고 또 다양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해서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생이 믿고 좋아하는 자들은 부처님 법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응함에 따라서 모두 하여금 보게 하신다. 부처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몸과 광명을 보도록 하신다 말이죠. 하나의 불신 위에서 하나의 부처님 몸 위에서 부처님은 몸이 하나에서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부처님으로 또 변화를 하지요. 변화하여 한량없는 부처가 되사 우려 같은 설법소리가 모든 세계에 두루와사 그러니까 변설이죠. 아까 변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뇌음이 변중찰이라는 그 말이 우려소리와 같은 설법의 진동하는 소리가 모든 세계에 두루한다고 하니까 그게 변설 아니요? 법을 연설함이 깊기가 바다와 같으며 그 진리 설법하시는 그 연설하시는 것이 법의 의미가 얼마나 깊든지 심오한 그 법을 바다같이 바다가 깊지요. 제일 바다와 같은 깊은 법을 연설하신다 그 말이죠. 하시며 낱낱 털구멍 가운데서 털구멍에서도 광명이 또 계속 나가지요. 광명의 그물이 지방세계에 두루와서 광명이 칠락같이 나가면서 이렇게 자꾸 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방세계에 두루 충만해요. 광명이 햇살 퍼지는 것처럼 해도 이렇게 둥그렇게 조그만한데 이 지구상에 퍼지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광명의 그물도 지방세계에 두루와서 부처님의 묘한 음성을 연설하여 저 조복하기 어려운 자를 조복하시며 조복하기 어렵단 말은 중생을 잘 다루기가 어려운 중생을 굴복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잘 조복을 해서 잘 다루신단 말이에요. 마치 소와 말을 잘 다루는 마부처럼 광명의 열애의 광명 가운데서 항상 깊고 묘한 소리를 내어서 입에서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도 깊고 묘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우리는 보통 입으로만 소리를 하는데 광명 속에서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의 공덕 바다와 및 보살이 행하는 말을 찬양하며 칭찬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면은 부처님이 성취한 공덕은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공덕을 찬양하고 또한 보살이 행하는 바 보살의 육도 만행 십바람일 여러 가지 만 가지 덕과 만 가지 해 그런 것을 찬양하며 부처님께서 정법륜을 굴리사 바른 법륜을 굴린다.
정법이 열의 정법입니다. 정법을 깨달으면 정각이라고 하지요. 열의 정법. 욕득불초 무관업인단 막방열의 정법윤화라 그런 말도 있죠. 무관업을 부르지 아니함을 얻고자 할 텐데 욕득불초 무관업인단. 법륜이라고 많이 쓰지요. 법의 바퀴라. 바퀴란 것은 편리하지요. 바퀴란 것은 잘 굴러가지요. 수레의 바퀴나 차의 바퀴는 굴러가가지고 이곳에서 먼 곳으로 이곳에서 저곳과 여러 것이 저 옮겨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것을 바퀴라고 하지요. 바퀴는 모래 같은 거 흙덩어리를 쳐부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또한 항상 유통하기도 하는 그와 같이 열의 정법은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번뇌를 쳐부수죠.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한 열의 정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유통해서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무관업을 부르지 아니함을 얻고자 할진다. 무관업이라는 것은 열의 정법을 비방하면은 지옥에 떨어지죠. 아비지옥. 아비지옥을 무관지옥이라고 합니다. 아비지옥. 지옥 중에 최고 지옥이 아비지옥이라요. 어미지옥은 없는가 봐요. 아비지옥만 있지, 어미지옥은 없어요. 하느님, 아버지가 있지, 하느님, 어머니는 없듯이, 지옥도 아비지옥만 있어요. 무관이란 말은 간단 없이, 쉴새 없이 계속, 예? 예. 안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 받는다 해서 무관이라 하고 부귀빈천 상하 계급을 따지지 않고 죄를 지으면 무관지옥에는 가차없이 들어가요. 신분 고하를 지위 고하를 방문하고 용왕이든 천왕이든 산신이든 조왕이든 무슨 아주 난다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비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을 지으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이 없다. 가림이 없다. 가릴 것 없이 그냥 가장 지옥 중에 큰 지옥인데 무관 지옥에 들어갈 업을 부르지 아니함을 얻고자 할진대 어떻게 되느냐. 열의 정법륜을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라. 열의 정법륜을 비방하면은 무관 지옥에 들어가죠. 성리 철학자 저 주자는 불법을 좀 글로서 비방한 것 했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것도 참큰 과보죠. 송옥이라는 그 문장은 신은 잘 짓고 옛날 중국의 문장이지만 거부는 죽어가지고 또 거북이가 되어가지고 그랬다는 말도 있죠. 무관지옥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비방하면은 지혜가 많지요. 부처님은 바른 법륜을 굴려서 한량없고 크지 없으시니 말한 바 법이 비등할 수가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의 설법은 이 세상에 가장 최상의 법을 말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서 옅은 지혜는 능히 측량할 수가 없다 말이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열의 그 설법을 알 수가 있지.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일체 세계 가운데 몸을 나타내요. 정각을 이루사. 부처님이 서가모니처럼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6년 고행을 해가지고 도를 이루는 것을 보이듯이 다른 세계에서도 여러 세계에서도 몸을 나타내서 몸이 정각 이루는 것을 나타낸다 해도 되고 몸을 나타내서 정각을 이루어서 각각 신통과 변화를 일으키사 법계에 모두 충만하시며 몸이 법계에 꽉 차 보인단 말이에요. 지극히 큰 몸이죠. 광대신이죠. 광대신, 무량신, 변, 법계신. 법계에 두루한 몸이라요. 불교를 알려면 그전 선입관념, 옛날에 알고 있던 사고방식을 놓아버려야 돼요. 새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석가모니 키가 좀 큰 그분이 나와서 설법이나 하고 그냥 세상에 떠났겠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도 여기 가암경 이해가 잘 안 되죠. 법계에 다 충만했다는 그런 말을,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한다면 대단한 참 대승 근기를 가진 실력가입니다. 실력자라요. 부처님 몸이 어떻게 법계에 충만하겠느냐. 그전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불신이 충만한 법계라. 불신 보변 치방이라고 하고 열애은 낱낱 몸에서 부처님이 중생과 같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서 부처님 몸도 중생 수와 똑같이 여러 몸을 나타내서 일체 미진의 세계에서 널리 신통력을 나타내셨도다. 거기까지 해서 연화 광해왕 그 보살이 지금 배송을 말한 겁니다.